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관심을 먹고 사는 행성입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게임 프로젝트 플레이 타임의 입체 그림 그리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입체로 그려볼 친구는요, 프로젝트 플레이 타임에 새롭게 등장한 캐릭터 박시부인데요, 오늘은 더 특별하게 이 친구의 새로운 모습인 메카 박시부 또는 로봇 박시부라고도 하죠, 이 모습으로 그려보려고 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시부의 모습을 머릿속으로 떠올려서 종이 위에 입체 공간이 있다고 생각하고 구도를 잡아줍니다. 로봇 박시부는 기존 박시부의 모습에 추가적으로 검은색 금속으로 뒤덮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 무시무시한 모습인데요, 기존 박시부의 기존 틀을 사용하기 때문에 구도를 잡을 때 기존 박시부를 그린다고 생각하고 구도를 잡아주면 됩니다. 이제 검은색으로 발부터 그려줍니다. 입체 그림을 그릴 때 어두운 부분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검은색을 굉장히 많이 쓰는데, 이 로봇 박시부는 몸의 색깔 자체가 검은색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검은색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갈 것 같네요. 아, 아까워. 발을 살짝 표현해봤다면 이제는 몸통으로 넘어가 봅니다. 박시부의 몸통은 원래 상자로 되어 있는데, 이 로봇 박시부의 상자는 역시나 로봇입니다. 금속이 반들반들 반질반질한 겉면을 표현해주기 위해 주변의 모습이 비치는 모습으로 그려줍니다. 박시부의 원래 모습은 발과 다리 그리고 머리가 모두 몸통이랑 용수철로 이어져 있습니다. 핑크 용수철이었죠. 그런데 이 로봇 박시부는 전선으로 이어져 있네요. 로봇이라는 컨셉에 걸맞는 전선들을 알록달록하게 표현해주고 명암도 잘 넣어줍니다. 뭔가 이렇게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 전선으로 이어져 있으니까 사람으로 치면 혈관 같기도 하고 원래 박시부보다 더 무섭고 멋지다는 생각이 드네요. 마찬가지 방법으로 오른쪽 다리, 왼쪽 다리인가? 그러니까 오른쪽에 보이는 박시부의 왼쪽 다리를 같은 방법으로 그려줍니다. 몸통의 옆면을 그려줄 때도 주변의 모습이 반사되는 모습으로 그려주면 좋겠죠. 다시 한번 다리를 그릴 때와 비슷하게 생긴 모습으로 팔에도 색깔과 명암을 넣어줍니다. 그런 다음에는 검은색으로 반질반질한 손까지 표현해줍니다. 뿅! 로봇 박시부의 얼굴은 왠지 모르게 일반 박시부보다 더욱 무섭고 소름이 돋습니다. 일반 박시부는 초롱초롱한 눈동자에 핑크색 털이 수북한 얼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끔은 귀엽다라는 생각까지 했었는데, 이 로봇 박시부는 눈동자가 없을 뿐더러 무시무시한 붉은 빛을 내뱉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무섭기 때문에 손이 덜덜 떨리지만 거침없이 얼굴을 그려줍니다. 뿅! 날카로운 치아까지 그려줬다면 이제 목,
그러니까 전선을 박스랑 연결된 모습으로 그려줍니다. 그리고 박스의 뚜껑과 뒤에 달린 손잡이까지 그려주면서 전체적인 로봇 박시부의 모습을 잘 갖춰줍니다. 뿅! 입체 그림을 많이 그려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한다고 끝이 아니죠. 제일 중요한 그림자 그리기가 남았습니다. 빛이 비춰지는 방향과 로봇 박시부의 모양을 잘 생각하면서 그림자를 그려주고 뒤에 필요없는 종이 부분을 가위로 잘라주면 원래 박시부보다 조금 더 무시무시하게 생긴 전기로 움직이는 전선 박시부가 아니고 로봇 박시부 입체 그림 그리기 완성입니다. 어때요? 평면인 종이 위에 그렸는데도 입체처럼 보이나요? 에이, 이게 된다고? 거짓말! 하시는 분들은 직접 한번 그려보고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어보세요. 잘만 그린다면 여러분도 입체인 친구를 이렇게 여러분 책상 위에 소환할 수 있습니다. 재밌거나 신기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댓글도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발요. 행성이었습니다.